경찰 믿을 수 있겠어, 애들아? 걱정 마, 문제 없어. 분명 우리 뒤를 봐줄 거야. 애들러? 도와줘서 고마워, 한스. 메이슨 기억하지? 그럼 시작해도 되는구나. 카심이 아파트에 있긴 한데 경비가 정말 상해. 현장에서 경찰 빼줄 수 있는 건 15분 정도. 병력은 충분한데? 아, 충분해.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한스. 가자. 우주가 몸이 근질근질할 거야. 실망시킬 순 없지. 시작하지, 우즈. 가심이 기다린다고. 메이슨, 트렁크 안에 장난감이 있어. 이 새끼는 안전한 줄 알겠지? 지가 저지른 걸 생각하면 안전 타령은 무슨. 이 개새끼 꼭 생포해야 되나, 애들아? 카심한테 정보가 있어. 나머지는 마음대로 담가도 돼. 전방에 아파트.
저기 일단 진정하고. 메이사, 네 차례. 잠깐. 나 돈만 관리해. 아라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네 법 있잖아. 규칙도 있잖아. 인질 잡았잖아. 규칙이 바뀌었지. 잠깐만. 터키에 있어. 트라부전 비행장에선 누굴 만난다 그래서 내일 밤에. 진짜 난 몰라. 아무 시스러면 똥신한단 말이야. 해제 하나 남았군. 다음 놈은 내가 맞지. 버드슨, 아라시는 터키 트라부존에 있어. 카심은 처리했습니다. 아라시 잡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나? 팀이 조금 전에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곧 현장에 갈 겁니다. 바로 앞이 비행장이야. 이 개새끼 찾아보자고. 제일 우선순위는 신호를 확인하는 거야. 메이슨, 확인해. 아라시가 탔을지 몰라. 얼굴이 아직 안 보여. 라이브. 시발, 트럭에 탄 놈들을 다 죽였어. 아라시가 분명해. 쏘지 마. 실험부터 확인. 확인됐다. 내가 어떻게 하나? 빨리 아무도 못.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군. 서방은 잿더미가 될 건데. 허드슨에게 알려줘야 돼. 비행장에서 부상자 수습하고 랭글리로 간다. 페르세우스가 누군데? 1943년 로스앨로모스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이 도난당했습니다. 러시아 스파이 페르세우스 지시. 1968년 베트남 전쟁. 페르세우스가 사주하에 조직한 베트콩 병사는 미국이 만든 핵폭탄을 탈취하려고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5일 전 어떤 임무 중 페르세우스가 다시 서방을 공격하려 한다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CIA에 따르면 서방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인물입니다. 하드슨 요원, 페르세우스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네. 그 화려한 전적이 다 가짜라는 것도 말이야. 내가 보기에 그자는 러시아가 만든 허상에 불과해. 헤이그 장군님, 거기에 답변드릴 적임자를 소개하죠. CIA 특수 비밀 요원 러셀 애들러. 페르세우스를 거의 잡을 뻔했던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애들러 씨. 페르세우스란 자가 심각한 위협이 될 거란 이유가 뭡니까? 뭐 아니란 이유도 없죠. 뭐 또 무고한 사람들만 숱하게 죽겠죠. 근거 있습니까? 네, 페르세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냉전의 판사가 요동쳤다는 증거가 있죠. 13년 동안 조용했던 놈이 움직인다는 건 뭔가 큰일을 꾸미는 겁니다. 서방 세계가 큰 타격을 받겠죠. 대통령 각하, 이쪽은 제이슨 허드슨과 러셀 애들. 이름은 다 알고 있네. 이 친구들 임무를 승인해 준 게 누구겠나? 놈이 확실한 건가? 예, 각하, 확실합니다. 그 자를 막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이미 팀원 명단 작성해서 요청했습니다. 각하, 이 요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의 불법이라 언론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불법 아닙니까? 오즈 상사, 이런 일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알, 이건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문제네. 애들로 요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제군들, 아주 중요한 임무일세. 거대한 악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지. 가장 숭고한 임무이자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지. 사람들은 자네들의 노력을 알지 못하겠지만 서방 세계는 덕분에 안전할 수 있을 걸세. 성공할 거라 믿네. 허드슨입니다. 허드슨, 시작했나? 곧 시작합니다. 애들러는 서베를린에 있습니다. 안가에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럴 믿나?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블랙. 팀원들은 어때? 강력합니다. 심자하고 라자르는 물론 헬렌 파크까지 MI6에서 빼왔습니다. 이쪽에선 메이슨하고 우즈가 합류합니다. 파크는 잘 모르겠구만. 애들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러가 원했겠죠. 그리고 그 신참은? 벨, 말도 마세요. 주의해야 할 녀석은 이 친구입니다.
엘, 섭외를 인해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박. 애들러? 벨? 시작하지. 지난 48시간 러시아 쪽 통신이 크게 늘었다. CIA와 국방부가 정확한 이유를 찾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페르세우스에 대한 단서는 아직이야. MI6도 아직 알아낸 게 없습니다. 우리도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로 돌아간다. 베트남, 1968년 페르세우스와 가장 가까운 점점이었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놈의 임무를 다시 파헤쳐야 한다니. 반환 공격했던 모든 정보를 파크한테 넘겨. 파크가 MI6랑 교차 분석할 거니까. 코드명 아모아든 교신, 북베트남군과 러시아의 접촉 등 단서가 될 만한 건 뭐든 떠올려주세요. 알았어. 활약할 때가 왔다, 벨. 서구 중에서도 최고의 CIA를 뽑았지. 그게 널 합류시킨 이유야. 증거판 확인해. 단항에서 기록을 되짚어 볼 거야. 페르세우스에 대한 단서라면 뭐든지. 이게 다야. 나머지는 신자들.